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KMW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제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선 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와 부품류 등을 공급하는 이제 RF 사업과 그리고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실내 조명 등 이제 LED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이제 5G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당시에 종속회사들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11개의 이제 종속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5G 테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변했습니다. 왜냐면은 외부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5G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집콕 쪽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를 좀 더 빨리 하긴 했지만 전 세계적인 이제 추이를 봤을 때 5G 투자가 이제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5G 섹터에 대한 전망치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됐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들의 이제 자본 지출 투자 부분을 보았을 때 과거보다 이제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부분에 맞춰서 미국의 이제 4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지출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시킨 625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5G 섹터의 소외 관점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자리가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C넥스웍스라는 이 기업과 미국의 이제 기업과 1조 원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DC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치가 이제 3조 원입니다. 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와 1조 원을 공급 계약을 할 경우에는 향후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2조 원 정도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2019년도에 이제 5G 테마가 주도주 격 성격을 나타내면서 주도주 테마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에 주가 상승률이 800%라는 엄청난 상승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실적 또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연장선상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확대되고 본격화되고 공격화된다 할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자리대가 굉장히 저점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만원에서 35,000원 부근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37,000원 부근 우선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9,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KMW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